2015년 7월 26일 성광 소식입니다. 2015년 교회연합 여름산상성회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안성 명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0개 교회가 연합해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숙박과 당일 집회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별지를 참조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8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8월 2일에는 주일 예배 후 오후 5시까지 이틀간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광 사랑의 봉사단 국내 봉사활동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부안지역에서 있습니다. 의료선교, 임의용, 발마사지, 어린이 돌봄, 전도, 전문인 봉사, 차량 운행, 식당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보 별지에 신청서에 표시한 후 헌금 함이나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별 교제주일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자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교제주일로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 정장 기간이 9월 6일까지입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하신 지 4주 이내 되신 분들 가운데 1,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북카페 2층으로,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8월의 추천 도서는 노아누 목사님의 당신은 건강하십니까?입니다. 성광엔젤스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섬겨주실 분은 송인선 집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권사 모친께서 지난주간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사한 가정입니다. 조현설 소유진 집사 가정과 양병열 김효영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정아님이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 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